네, 우리 총리님께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요즘 지역을 다니면서 뭐 학부모님들 또 전통시장 상인분들 또 여러 시민들을 만나면 사실 우리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오염수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 측에서 오염수에 대한 이 해명과 변명을 하는 거 보면 너무 일방적이에요. 아,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면서 국민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너무 일방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방적인 태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렇습니까? 정부로서는 이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요. 상식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이제 이런 거를 원하는 거예요. 뭐 전문적인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검증을 우리 과학자들의 손으로 우리 과학자들이 직접 검증해서 발표하면 상당 국민들이 좀 설득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상상력 같은 이야기지만 이 오염수를 우리 국내로 일부 확보를 해서 우리 국내 과학자들이 직접 검증을 하면 일부 국민들은 상당히 신뢰할 겁니다. 지금 그러지 못하잖아요. 일본을 통해서만 검증된 자료를 확보하니 이건 우리 과학자들과 우리 국민들이 직접 검증하는 게 아니니까 국민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을 신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국민들과 뜻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총리께서 지난 24일 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는데 정부는 오로지 국익과 국민 안전을 생각하고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안전 당연히 정부가 최대한 챙기겠죠. 다만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국익과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죠? 후쿠시마 오염수를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 국익에 조금이라도 뭐 도움이 되는 게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백해 무익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문제는 이미 저 문재인 대통령님 계실 때에도 이 문제를 과학적인 국제적인 기준을 맞추면 우리는 반대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저는 정하셨고 저는 반대 찬성 협조가 아니라 우리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일본에게 양해를 해주고 있다라고 봐요. 지금 정부도 맞지 않습니까? 그 입장을 그대로 그리고 왜 그대로 그 언론에서 계속 말씀. 지적을 하는데 뭐 조금만 문제 있으면 지난 정부 탓합니까? 그러면 정부 내놓고 하세요. 지난 정부에 정부를 주세요. 왜 자꾸 지난 정부 탓만 하십니까? 이번 정부의 철학이 필요한 것이죠. 이번 정부의 철학이 다행히도 지난 정부의 철학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IAEA에 대한 근거를 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은 IAEA조차도 이 문제에 검증을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전문가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도 일본의 무책임과 한국의 방조가 난 합작품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문제는 사실 국민들의 그 감정을 우리 정부가 상당히 외면하고 있다. 특히 야당에 대해서도 상당히 일방적으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2년 전에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았을 때입니다. 그때 참 지금 돌이켜보면 기가 찹니다. 그때 당시 지금의 여당 의원들이 주도가 돼서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결의안을 만들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정치 쪽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아니, 그랬어요. 그러나 그랬는데 이 말씀 좀 그렇지 제가 않았다. 답변 시간 드릴게요. 네. 그때 2021년 6월 29일 날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는데요. 제가 그때 여당 간사였고요. 야당 김석기 간사가 적극적이었고 현재 당시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셨지만 지금 저 대통령실의 안보실장님이시죠. 조태용 의원님도 적극적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야당은 당연히 야당으로서의 일본에 대한 그런 결정을 규탄을 했고 우리도 여당 의원들이 동의를 내서 우리가 본회의에서 가결했죠. 당시 찬성한 명단도 이렇게 지금도 언론에서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2021년도 4월 29일 날 조태용 의원이
일본 정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때 국민의원 15명 의원이 참여했는데요. 강대식 의원, 김기현, 김석기, 김성원, 김태호, 박대수, 박진, 이태규, 전봉민, 정진석, 정찬민, 지성호, 최용두, 태용호, 한무경 의원이 힘을 실어줬어요. 근데 그때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문재인 정부를 막 비판을 했어요. 너무 소극적이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비판을 하고, 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20년 11월 20일 날 일본 대사관 경제부부장 니시나가 공사를 만나서 굉장히 강력한 수준의 수위에 강도 높은 비판을 했어요. 지금 우리 야당이 하는 것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역지사지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 아닙니까? 당시에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지금 우리와 역할을 똑같이 하고 성명서 내용도 거의 비슷해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정부 여당은. 네? 답변 드릴게요. 예, 답변 주어보세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결의안, 제가 지금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21일. 바로 네. 며칠 뒤인가에 저 정의용 장관 확실하게 국회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했죠? 지금 같이 과학적인 그러한 기준을 거쳐서 방류한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 반대할 의사가 없다라는 얘기는 안 하셨을 거예요. 이유는 없다. 네. 아니, 그러니까 반대할 그런 얘기는 제가 그때 외통위 간사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아는데요. 다만 본회의에서 그 총리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었던 거는 저도 확인합니다. 지금 우리 당의 기조인 적극적이지 않고 당시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 장관과 안보실장이 상당히 좀 적극적이진 아니었다. 저는 거기엔 동의하는데 지금의 기조와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은 거의 양해를 다 해준 거잖아요. 양해를 그리고 홍보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양해를 한 것은 아니죠. 그거는 의원님께서 조금 잘못 이해하시는 거고요. 이 정부의 의견은 정의용 장관께서 말씀하신 의견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확인해 드리고요. 우리 박보균 장관께 좀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저기 계시군요. 말씀하세요. 네, 대통령실 3,800만 원에 들여서 제작하고 문체부 광고비를 5억을 쓴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유튜브 홍보 영상이 50여일 만에 1,657만 회가 넘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정말 대단한 성과예요. 네. 이거 한번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업의 한번 사업 설명회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겠죠? 이게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 채널이 BTS급이에요. 네? 블랙핑크급이에요. 그 이유는 그래서 여러 국민들은 이게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홍보에서 한 5억 투입하면 1,600만 조회수가 나오는 게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조회수가 많은 이유는 네. 괴담과 가짜 뉴스를 갖다가 경계하는 국민 여론 때문에. 그거 책임질 그렇게... 수 있으세요? 그 네. 말씀? 자, 문체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600만 회 조회수의 평균 시청 시간이 4분짜리가 3분 2초이고요. 국내 조회 비율은 99.99%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제가 정말 보잘것없는 제가 제 유튜브 김용호 TV를 보니까요. 해외에서 저를 누가 제 유튜브를 보겠습니까? 그래도 국내 시청률이 79.3, 해외 시청률이 20.7%예요. 아니 후쿠시마 같이 국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유튜브에서 99.99%가 대한민국 국민만 1,600만 명이 볼 수 있으며 우리 처와 우리 가족, 우리 보좌진들도 이 영상을 하나도 못 봤다는 겁니다. 국민의 거의 반 이상이 봤어야 될 이 영상, 여기 계신 국무위원님들 반 이상 보셨습니까? 이건 아니, 이것도 대한... 제가 볼 때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잘못된 통계든 말이 안 되는 통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절대 그렇지 않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괴담에 대한 국민적인 거부감, 가짜뉴스에 대한 어떤 분노 때문에 이렇게 적에 많은 겁니다. 99.99%의 대한민국 국민이 봤다는 거는 정말 그거는 설득이 아니, 안 돼요. 왜냐하면 국민 아 유튜브가 아니 뭐 국민 정서에 관심 있는 거 좋은데요. 유튜브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게 유튜브라는 건 전 세계인들에게 다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99.99%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세계 유튜브를 다 차단했다는 모르겠는데 열려 있는데 어떻게 99.99%가 국내인으로 봤다는 것도 굉장히 의혹의 중심이고요. 또 한 가지는 문체부에서 김윤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시청 시간 국내 조회 비율이 이렇게 딱 나와요. 근데 제가 며칠 있다가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달라니까 아마 그 부분은 좀 자신이 없었는지 싹 뺐어요. 네? 그러면 이 지금 자료는 대통령실에서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그 자료를 받으신 겁니까? 네, 왜 이렇게 됐냐면 유튜브 광고는 대한민국 국민을 설정해서 송출을 했기 때문에 해외에서 들어오려면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퍼센티지가 나온 그거는 하여튼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인데요. 저 자료는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99.99%라는 자료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받으셨어요? 유튜브 매체를 통해서 받으셨습니까? 네, 저희들이 저 확인했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어디를 통해서 받으셨냐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유튜브 채널을 직접 네. 통해서 받으셨어요? 네. 그 자료 저희 의원실에 좀 보내줄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 자료를 꼭 좀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조회수 평균 시청 시간, 국내 조회 비율 등에 대해서 자료 원문과 매체와의 광고 계약서 사본 모든 것을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줄 네. 수 있겠죠? 예, 다시 총리께 좀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그 동영상, 그 홍보 동영상을 쭉 보다 보니까 거기 아나운서가 한 명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나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데 제가 포탈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정말 깜짝 놀라운 기록이 나왔어요. 이 아나운서의 그 소개가 국민의힘 당무위원으로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대통령실과 총리실에 당원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여당 당원들이 공직자로 쓰여질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다 탈당해서 무당적으로 들어가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정치적인 중립 때문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유튜브에 나온 이 아나운서가 전 프리랜서 MBC 아나운서라는 소개는 돼 있습니다만은 현재 국민의힘 그리고 당무위원 거기다가 정치가로 분류가 돼 있어요. 제가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은 안 됐는데 모든 포털에서 국민의힘 당원이고 당무위원이고 정치가로 분류돼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국무총리실의 직원으로서 거기에 아니죠. 있나요? 제 말씀은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영상을 직접 그분이 이제 소개를 했단 말이죠. 아나운서로 소개를 했는데 만약에 이분이 정말 국민의힘 당원이고 당무위원이었다면 말씀대로 대한민국 국민 1,600만에게 공개된 이 그 영상의 소개자 MC가 국민의힘 당원이에요. 국민의힘 자체 영상이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국비를 5억에서 10억을 쓴 그 콘텐츠의 소개자를 그쪽 국민의힘 여당 당직자를 쓸 수 있다는 것은 파장이 일어날 문제 아닙니까? 양해해 주신다면은 제가 문화관광부 장관이나 또는 뭐 여기 대통령실에 누구 나와 계시죠? 좀 예, 국정기획수석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알고 계셨나요? 뭐 저는 그분이 국민의힘 뭐 당적을 가진지는 뭐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섭외를 해서 특히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 예비 후보 시절에 유튜브 성렬이 형 TV 메인 MC로 활동했던 분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제작을 했을 때 이런 부분 검증하지 않나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게 뭐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파장이 뭔지 제가 한번 그 파장이 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감이 안 옵니까? 네. 아니 우리나라 파장이라고 우리나라 예산으로 예 문체부 예산으로 5억에서 10억 드는 1,600만 명이 보는 예. 그런 영상에 예. 국민의힘의 정치인을 예. 앞세워서 그 MC로 채택해서 그 영상을 홍보했다라면 나라가 돈을 대서 홍보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 그게 가능하다 보세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확인해 보는 건 예. 사실이라면 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한번 확인. 제가 이 문제를 예. 여러 기자들과도 상의를 해보니까 기자들이 쑥덕쑥덕해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8.15 행사 이분이 하셨죠?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렬이 형 TV 메인 MC, 성렬이 형 TV 시즌 2 메인 MC, 성렬이 형네 밥집 메인 MC, 윤석열 대통령 취임 행사 사회자,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회
창립총회 사회자,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사회자, 이때도 대통령 참석하셨네요.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69주년 기념식 사회자, 후쿠시마 오염수, 오염수의 진실 출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 사회자. 제가 지금 확인한 것만 해도 이만큼이에요. 기자들 입에서 왜 이 사람에게 유독 일감을 몰아주냐, 이런 문제들을 지금 다들 문제제기를 하는데 우리 대통령실에서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뭐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 제가 그게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말씀을 법률적인 문제도 법률적인지만 이건 정부적인 예. 판단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국민들의 정서에 맞냐는 거예요. 특정 정당의 예? 아무튼 당직자를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법률적으로 원론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이 문제는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죠. 그게 의원님 말씀하시는 국민적 정서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우리 총리님께 다시 좀 여쭤볼게요. 이 아나운서가 그동안 정부에서 행사비 명목으로 지급한 급여가 얼마나 됐는지 대통령실을 통해서 인건비 지출 내역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뭐 공개를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인지를 한번 검토해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이렇습니다. 당당하다면 정부는 다 공개하는데 아니 그분이 지금 예를 들면 국무총리실에 직원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든지 한다면 그런 것들은 당연히 그러면 말씀에 하겠지만 이 컨텐츠를 제작한 대통령실에서 이런, 한번 검토를 해줘 보세요. 이분의 모든 지금까지 행사를 맡았던 행사비에 대한 내용 제출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얼핏 몇 년 전에 아주 그 홍보의 규제라는 그 또 지난 정부 얘기하실 거죠? 아닙니다. 대통령실에 네. 일하는 사람이 누구를 몰아줬다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또 지난 정부 얘기잖아요.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후쿠시마 홍보 영상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걸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조회수가 무려 1,647만 회가 이르는 해당 영상의 좋아요 수가 고작 2,500개에 불과합니다. 1,647만 회에 이르는 해당 영상의 좋아요 수가 2,500개인데 근데 총리님 싫어요 숫자 혹시 몇 개인 줄 아세요? 좋아요 싫어요를 누르잖아요. 근데 싫어요 수는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좋아요는 공개하고 싫어요는 공개를 못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 정책상 그런데요. 이게 뭐 클론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을 쓰면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8월 28일 기준 싫어요는 16,000개에 달합니다. 16,000개. 이를 퍼센테이지로 환산해 보면 좋아요를 누른 사람은 고작 13.5%, 싫어요가 86.5%예요. 86.5%. 잘 아시죠? 이게 무슨 수치인지. 지난 6월 한국일보 등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 83.8%가 오염수 방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 수치와 거의 흡사합니다. 이거 굉장히 시사한 바가 크다고 봐요. 그런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 10명 중 8명이 반대하는 일에 눈을 감고 귀를 막았고 심지어는 이제 괴담 선동으로 막 몰아붙이잖아요. 저는 오히려 정부 측에서 얘기하는 게 어떨 때는 괴담 같아요. 네. 저는 그거는 과학이 결정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과학이 아까도, 결정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 총리님, 요 마지막에 좀 말씀드릴 거예요. 네. 과학이라는 게 일반 국민들이 저 역시도 총리님이 이제 전문 지식으로 막 말씀드리면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과학이라는 것이 아까서 내가 일방적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학이란 통계와 수치를 막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할 것 같습니까? 충분한 시간, 충분한 공감대,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과학의 수치, 과학을 믿어달라, 과학을 믿어달라, 1 플러스 1을 100으로 하는 국민들은 다 문제가 있다. 이게 태도의 문제 아닙니까? 아니, 총리님이 말씀하신 그 설명을 국민들이 몇 퍼센트나, 아, 그 과학적인 것이 맞구나. 몇 퍼센트 낼 것 같습니까? 시간이 그렇게 조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국민들이 반대하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야당을 설득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국민들에게 후쿠시마 오염수에 진짜 그 방류수에 그 물을 가져오세요. 정말 확보해서 10톤 20톤 가져와서 국내 기술자 과학자를 통해서 직접 검증하고 총리님이 직접 가서 뭐 마신다고 그랬잖아요. 직접 마셔보세요. 네.
그 정도 되면 국민들이 야 우리 정부가 이 정도 책임감을 갖고 하는구나 믿을 수 있구나 신뢰할 수 있다. 다만 지금 모든 것은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기술 검증이 되는 거지 우리 과학자들이 뭘 직접 들어서 기술 검증한 게 뭐 있습니까? 일본 믿을 수 있습니까? IAEA는 그렇지 않죠. 아니 IAEA도 우리 기술자와 과학자의 직접적인 검증이 필요할 때 아닙니까? 우리한테 IAEA가 채취한 IAEA는 그 시료를 보내지 않습니까? 오염수가 태평양에 들어와서 인체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검증하는 기구가 아니에요 IAEA가. IAEA는 이런 방사능 피해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기관이고 UN의 산하 기구 아닙니까? 아 그리고 북한의 방사능 전부 다 검사하고 뭐 검증하는 거 이거 다 IAEA가 했잖아요. 그때는 잘 믿으시더니. 왜 또 이런 거는 또 안 믿으시는지 제가 좀 확산 신뢰하지만 미치는 영향이 모든 이런 안전 기준을 거의 IAEA가 하니까 문제는 IAEA하고 우리가 정말 협력을 잘 해서 일본을 잘 감시하고 잘 모니터링하고 잘 검증해야죠. 그게 우리야. 네, 할 겁니다 앞으로도요. 네.